난 누나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형씨, 바짝 붙어서 따라와야 해. 형씨가 옆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대낮에도 정말 무서웠을 거야. 물론이지. 강도성이 처음이라 잘 모르나 본데 요즘 성 내부가 조금 흉흉하거든. 화계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 듣기로는 그림 속에서 탄생한 요괴라는데 요즘 들어 일부 유생들이 그림을 감상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이 많다네. 기절한 뒤로 오랜 시간 깨어나지 못한다 하더라고. 이런 갖가지 사건들 때문에 이 모든 게 화계와 관련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졌어. 자, 요괴 얘긴 그만하고 우리가 곧 만날 그 도련님에 대해서 이야기나 나누자고. 며칠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어리바리해졌어? 형씨가 임수로에 가서 세상 구경도 하고 혜정 아가씨도 보고 싶다고 했잖아. 혜정 아가씨를 만나고 싶으면 나와 같이 신우 도련님을 뵈러 가야 해.
당도성에서 혜정 아가씨가 신우도련님한테 푹 빠져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수많은 서신을 보내 만나달라고 청했지만 신우도련님은 단 한 번도 승낙한 적이 없어. 당도성에서 혜정 아가씨를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은 왕부의 신우도련님밖에 없지.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잖아. 물론이지. 강도성에서 신우도련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미림산에 있는 신선에게 그림을 배웠고 그 화중선의 마지막 제자라고 들었어. 그는 3년 전 강도성에 온 이후로 방탕하고 바람기가 많아 아름다운 미인도만 그리는 걸로 명성을 떨쳤지. 그 미인도는 높은 가치 때문에 성내의 고관대작도 줄을 서야만 살 수 있을 정도라니까. 나도 그림을 구하기 위해 1년이나 기다렸거든. 맞다. 형 씨도 미림산 출신이라고 했지? 도련님 이야기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그랬구나. 도련님의 스승인 화중선의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미림산에서 오래 살았대. 그가 붓을 들었다 하면 만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미림산에 있는 생물들과 물건들 모두 다 그가 붓으로 그려 만든 거라는 소문이 있어. 아쉽게도 3년 전 큰 불이나 미림산에 있는 모든 그림이 불탔고 화중선도 그 사건을 계기로 종적을 감춰버렸지.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이한 광경일지 직접 보고 싶어.
일어났어? 식사는 준비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물건을 훔쳐보고 그래? 난 얼굴엔 뭐 묻었어. 아니, 누나는 나랑 계속 같이 있어줄 거야? 경씨, 도착했어.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도련님께 미인도 한 폭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도련님을 엄청 존경해 특별히 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릴 생각이 없으니 다들 돌아가도록 해. 도련님, 도련님을 뵈려고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내 그림을 원하는 사람은 성에 널리고 널렸어. 내가 그림 그릴 기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도련님, 임수루의 혜정아가 씨께서 오늘 저녁에 임수루를 방문하여 그림을 감상하는 건 어떠시냐고 또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거절하실 건가요? 도련님, 임수루는 강도성에서 운치가 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임수루의 주인인 혜정 아가씨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며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요. 저와 제 친구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도저히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가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희 둘을 데리고 가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임수루에 가고 싶다고? 아, 식견을 넓히시겠다. 가서 임수루 주인에게 전하거라. 이 몸은 그런 운치 있는 곳이라면 절대 가지 않으니 앞으로 서신 같은 건 보내지 말라고 말이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배웅해 주거라. 형씨, 우리가 뭐 잘못 보였나?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아니, 아니,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우리 가문도 나쁘지 않은데 도련님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시중을 들 뻔했다니까. 설마 전생에 도련님의 머슴이었나?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아직 그 습관을 못 잊은 거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도움이 안 돼서 정말 미안해. 만약 혜정 아가씨를 꼭 만나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지. 왜 돌아온 거야? 3년 전에 그렇게 가버려 놓고 왜 또 돌아왔냐고. 말 돌릴 생각하지 마. 누나는 항상 그랬어. 매번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거짓말할지 고민하잖아.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면 3년 전에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건지 설명해봐. 그리고 또 왜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돌아와서 임수루라는 곳을 가려는 거지?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는 다 지어낸 거야? 그것뿐이라고? 그럼 3년 전 일은 3년 전에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떠난 거야? 그날 분명 내게 약속했었잖아. 대체 왜? 좋아. 사실을 말하기 싫다고 하니 더 이상 이야기 나눌 필요도 없을 것 같네.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하산하고 모든 그림을 태운 이유가 누나의 그림에서 화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란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각지를 돌아다니며 요괴의 종적을 쫓아다닌 거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 없어? 역시 누나는 모든 일을 위해 인사도 없이 날 떠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3년 동안 연락도 끊을 수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으면서 그 중에 날 위한 건 하나도 없네? 나와 한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가자. 임수르는 이 근처이니 내가 데려다 줄게. 혜정 아가씨에게 문제가 있다고 뒤를 캐고 싶다고 한 거 아니었어?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이건 다 사부님의 작품들이잖아. 사부님이 몇 년 전 실종된 뒤로 사부님 그림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혜정 아가씨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수집한 거지? 이 그림을 보니 미림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해. 당신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절 만나주시는군요. 도련님, 저 도령은 왜 데리고 오신 거죠? 무슨 이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수루의 그림을 감상하러 오는데 설마 두 분은 다른 목적이라도 있는 건가요?
설마 그 사람들이 다 저 때문에 홍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전 단지 서화를 좋아하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을 리 없다고? 3년 전, 당신은 강도성에 갑자기 나타난 그 후로 계속 내게 서신을 보내오기 시작했지. 당신이 날 사모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모두가 떠들어대더군.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화중선의 제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접근한 거 맞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은 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당신을 만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의 마음속엔 단 한 번도. 이미 제 소행이라 확신하고 있으니 더 이상 부정해도 소용이 없겠군요.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전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화계는 평범한 인간의 감정과 꿈을 먹고 살아요. 게다가 그들이 잠들기 전 제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제 그림 속 환상으로 들어가는 걸 택했어요. 매일 생계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며 인간 세계에서 사는 건 피곤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럴 바에는 눈을 감고 모든 명예와 부귀영화 같이 속세에선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장사가 더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게다가 혹시 당신에게 이루지 못한 소원이나 후회가 남는 일은 없으신가요? 나의 주인님? 어디 보자. 주인님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3년 전 그 일이려나? 그때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끝내 알아채지 못했지. 그러다 그런가요? 하지만 전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인님은 도련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떠나 있었으면서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다고요? 보호?
제게 영혼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주인님이 이곳까지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주인님에게 보답할 건 없고 가기 전에 선물 하나 드리죠. 일어나. 올해도 자네? 벌써 해가 중천이야. 뭐야? 왜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누나, 설마 아직 잠이 덜 깼어? 여긴 미림산이잖아. 사부님은 올해도 소식이 없어. 보아하니 새해도 우리 둘이서 지내야겠네. 얼마나 비몽사몽이길래 이것까지 잊은 거야. 자자, 그만 멍 때리고 어서 일어나. 내가 밥도 다 차려놨어. 이것 봐, 다 누나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꽃등이잖아. 어릴 때부터 산 아래는 가본 적 없어서 그림책에서만 봤던 속세를 가득 채운 등불이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손수 꽃등을 만들었어. 등불 축제 때 보여줄 수 있게 말이야.
누나. 설마 날 떠나려는 건 아니지? 내 말은 마치 무슨 꿈을 꾼 것 같아. 꿈속에서 누나가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서 남겨진 내가 혼자서 오랜 시간을 버텼거든. 얼마나 슬프던지 누나가 왜 떠나는지 묻고 싶었는데 누나는 아무런 말도 없었어. 그 후 누나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안 알려주더라고. 난 누나한테 화가 나서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근데 누나가 위험에 처하면 또 참지 못하고 누나를 지켰지. 난 그 꿈이 싫어. 그 꿈처럼 날 떠나지 않을 거지? 맞지? 조금만 더 왼쪽으로. 어, 됐어. 바로 여기야. 조심해! 잡았으니 다행이지. 주렴 붙이다가 넘어질 뻔했잖아. 알겠어. 다음에는 내가 붙일게. 분명 더 빠르고 예쁘게 붙일걸? 아파, 아파. 살살해줘. 무릎은 아프단 말이야. 그건... 누나는 나만 괴롭혀. 응, 999개 채울 거야. 있지? 이 꽃등을 본 사람들이 모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꼭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뭐 하고 있어? 응? 그림 그리고 있었던 거야? 뭐 그렸어? 나도 볼래. 알겠어. 누나한테 줄 선물이 있어서 왔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등불 축제 날이잖아. 꽃등 준비는 다 끝났어. 분명 그림책이 견줄 수 있을 거야. 누나, 구경하러 갈래? 어두우니까 조심해. 저기 봐. 예쁘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우리 평생 여기 남자. 내가 매일 꽃등을 날려줄게. 어때? 만약 그렇다면? 내가 누나를 좋아해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면?
아직도 모르겠어? 맞아. 다 기억하고 있어. 누나가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떠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가볍게 대답만 한 채 돌아서자마자 우리의 서약을 잊은 것도 기억하고 있고. 이 환상 속에서도 누나는 진실을 말해주려 하지 않았잖아. 하나만 물어볼게. 내게 조금이라도 진심이었어? 쉿. 그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누나가 한 말 중에 진실인 건 하나도 없었지. 난 이미 결정했어. 앞으로 우리는 화계가 만든 환상 속에서 살 거야. 여기는 거슬리게 우릴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영원히 함께할 수 있거든. 맞다. 누나는 나랑 함께하고 싶어? 싫어도 이제는 기회가 없어. 난 누나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응?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 나도 알아. 누나도 사실 날 좋아하잖아. 맞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사부님한테 혼날 때마다 몰래 밥을 갖다 줬잖아. 그때부터 날 좋아한 거 아니야? 누나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나를 사랑하게 됐잖아. 응. 요괴고 뭐고 다 관심 없어. 난 그저 누나랑 함께하고 싶은 생각뿐이야. 나랑 함께 여기 남자. 누나는 이제 속세의 일을 점점 잊게 될 거야. 누나의 세상에 나만 남을 때까지 말이야. 꼭 예전처럼. 어때? 누나 말은
지금 그 말... 누나. 누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따라와. 예전에 내가 찾은 환상에서 나가는 출구야. 내 추측이 맞는다면 여길 통해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가, 어서 가. 날 속인 거라도 좋으니까 방금 누나가 한 말 믿을게. 그렇게 가슴 아픈 표정 짓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날 떠나기 아쉬워하는 거라고 착각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나 후회할 거야. 혜정 아가씨의 진짜 정체가 여기 있을 거야. 화교가 생긴 이유가 우리니까 내가 여기 남아서 마무리 지을게. 빨리 가. 더 늦으면 못 나가.
누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번에 살아서 나가게 되면 이번 생도 다음 생도 다시는 누나를 놓지 않을 거야. 그렇구먼. 그거 참 안타깝구먼. 젊은 친구, 유신우 도령이라고 들어봤는가? 당시에 그 도령이 미인도 하나로 강도성을 뒤흔들었어. 그 작품은 천금으로도 못 산다고 하더군.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이제는 얼굴 한번 못 보게 생겼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이 그림 언니가 그렸어요? 정말 잘 그렸네요. 이렇게 잘생긴 소녀는 처음 봐요. 언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근데 저기 있는 오빠랑 언니 그림 속 사람이랑 닮았는데요? 돌아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났네? 어, 왜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 도련님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그렇구나. 그럼 좀 다듬어줘. 좀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숨겨뒀다고? 내가 그린 미인도와 함께 화실 수납장에 쌓아뒀다는 거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찌나 대충 넣어뒀던지. 수납장을 열자마자 우르르 쏟아져서 맞은 것이 아직도 얼얼하다니까. 표정이 왜 그래? 내가 보면 큰일이라도 나는 거야? 3년 만에 만났는데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을 줄이야. 아니라고? 그럼 얼굴은 왜 빨개지고 그러실까? 그럼 더 열어봐야겠네. 대체 뭘 그렸는지. 이건 내 초상화잖아. 부끄러워서 숨긴 거였구나. 이건 언제 그린 거야? 오랫동안 붓 안 잡았었잖아. 설마...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안 보여줬던 이유가... 난 또... 아니야. 그림을 받았으니 우리의 약속이 성립된 걸로 해줄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곁에만 있어줘.